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자리 잡으면서 요즘 시장 보면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또 지쳐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끈은 일단 실적이죠. 실적 관련된 쪽과 함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삼아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쪽과 그리고 또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섹터 중에 하나인 OLED 관련된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OLED 하게 되면은 먼저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LCD와 OLED의 차이가 뭐냐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보면은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과거에는 뭐 LCD 쪽을 많이 썼다. 근데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요 부분이죠. 즉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OLED는 장점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색 표현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또 색색하게 볼 수 있다는 쪽이 강점이 있고요. 두께가 얇고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는 쪽이 나오고 게다가 또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저처럼 스마트폰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노화는 아직 아닙니다만 네, 이런 블루라이트 쪽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즉 어떤 색을 계속 비췄을 때 잔상이 오래 가는 현상이죠.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 가격 빼고는 장점이 훨씬 많네요. 그렇게 되면은 OLED를 가격이 비싼 부분들을 훨씬 더 앞으로 수요를 늘리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맞추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쪽에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OLED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은 가장 크게 두 개의 정도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쪽이라고 하는 TV 쪽이죠. 그리고 함께 모바일 기기 쪽으로 볼 수 있는 중소형 쪽 볼 수 있는데 특히 중소형 쪽에는 노트북 쪽도 들어가겠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많이 쓰는 웨어러블 쪽도 많이 들어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 쪽에 대한 성장도 무시 못한다라는 쪽인데 일단 지금 OLED TV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까지 같은 경우도 성장이 꽤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수혜다라는 관점과 함께 TV의 수요와 함께 OLED도 같이 성장했는데 근데 앞으로 대세는 오히려 지금 각도는 훨씬 더 이쪽이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만큼 대형 TV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OLED 쪽에서 충분히 앞으로 한 2, 3년 뒤에 가게 되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겠네요.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OLED 쪽도 벌써부터 삼성 쪽에서는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쪽에 채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애플도 뛰어들죠. 애플도 아이폰 13, 13부터 이제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맥북도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OLED 시장의 수요는 커진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떠오르는 쪽에 하나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쪽은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를 봤을 때 기어박스 바로 위에 정도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있는 정도가 디스플레이 쪽이었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전기차와 함께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뒷좌석에 운전석 뒷좌석이나 보조석 뒷좌석에 이제 또 디스플레이가 더 들어갈 거고요. 그걸 이제 엔포테인먼트로 활용한다는 개념이죠. 그 밖에 또 요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즉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뭐 내비게이션을 가리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가 이런 쪽에서도 사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센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쪽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장 쪽에서는 전기차 쪽으로는 훨씬 더 사용이 늘어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다 좋다 보니까 이쪽에 또 격돌이 일어납니다. 한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OLED 시장은 한국이 독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쪽인데 점점 시장이 개화되고 어느 정도 수율이 맞춰가다 보니까 또 그동안 LCD 쪽에서 거의 약간 국가 보조금 쪽으로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던 중국 쪽에서는 이쪽도 새로운 길이다라는 쪽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중국과 한국의 대전이 OLED 쪽에서도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또 계속 격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가동률을 더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하반기에는 OLED 쪽까지 겨냥한 7세대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투자 확대가 이 관련된 OLED 시장을 계속 키우겠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정상화 들어갑니다. 흑자전환대에서 들어가는데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런데 지금 IT 기업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율과 이런 실적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눌림목은 가능하다. 눌림목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요즘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소재 쪽을 납품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FM 가이드에서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증설력과 함께 나온 부분들을 좀 아직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한 PR 20배 정도 특히 좀 더 소재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함께 이눅스 첨단 소재 이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장비 쪽은 아직 삼성에 대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와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주가는 조금 정체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주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많이 쓰이느냐 아니면 수주와 함께 갑자기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소재와 장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일단 소재 쪽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관련된 쪽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여부들 나오느냐 여부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권도 이러다 보니까 일단 수주에 대한 관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키우는지 이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들 전장용이라든가 5G 스마트폰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출하가 확대되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소재주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이만큼 갔는데 테코피아는 못 갔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유기재료 한 50%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덕산 네오룩스로 다 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오룩스가 가면은 테코피아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나머지 반도체 쪽이나 투명 PI 쪽의 신사업 쪽도 속도를 내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주춤합니다. 주가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들을 완성을 하게 되면 또 탈피가 이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동향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비회사 중에서 과거에 LCD BLU를 하는 쪽이었는데 이제 OLED 장비 쪽으로 나가면서 삼성 쪽에 이력이 있고 중국 쪽에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수주 기회가 높겠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 또 실적에 대한 기회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 좀 주가도 저렴하고 아직 실적이 뚜렷한 변화가 나오기 위한 수주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게 되면요. 주가도 최근에 보게 되면 서서히 지금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대에서 좀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화하고 약간 눌림목 나올 때는 한 번쯤 기대감과 함께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하는 또 소형 장비 쪽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산업의 성장성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